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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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15 우연히 방금 전에 한 학생이랑 똑같네요. 자, 그래서 뒤에 15에 나오게 될 단어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당은? Yard. Yard. Y-A-R-D. 그렇죠. 그럼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I. 또? E. 지 맘대로 막. 그렇죠. E. 중에서 무슨 소리 됐어요? 예. 음? 예. 짤막 됐죠, 짤막. 네. 오케이, Y가 없었으면 이거는 무슨 소리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Ard. 그렇죠. Ard가 됐죠, Ard. 근데 Y가 있으니까 뭐 됐습니까? Yard. Yard. 아예 짧은 막대기 붙이면 야가 되죠, Yard. 오케이, 그래서 침실. Bedroom, B. P, E, D, R, O, O, M. Okay, bedroom. Bed, 침대고요. 합쳐진 말입니다. 침대와 방, 침대방, 침실. 계속해서. Where. Where. W, H, E, R, E. 그렇죠. Living room. Living room. L, I, V, I, N. G-R-O-O-M 됐습니까? 오케이, live 만나본 적 있는데요. live 뭐하다였더라? 살다. 그래서 사는 것을 위한 방. 사는 거 좀 어렵게 얘기하면 거주하다 그래, 거주하다. 거주하는 방. 됐습니까? 네. 오케이, 거실. Bathroom. P-A-T-R-O-O-M 오케이, 이것도 bath하고 room이 합쳤는데 그럼 bath의 뜻은? 목욕이에요, 목욕. 목욕하는 방, bathroom. 다음? Kitchen. K-I-C-H-E-N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kitchen 스펠링이 잘 안 외워져서 이렇게 외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KI, 얘는 TO, 그 다음에 얘는 이겁니다. 아이고, KITCHEN 됐습니까? T가 빠졌어요. 네. KITCHEN, KITCHEN. 오케이, KITCHEN 하나 틀리셨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어딨냐 이럽니다. Where are you? 이러죠. Where are you? 그래서 여기 있는 R을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러고? B동사. B동사라 그러고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다? 그래서 다 까먹었죠. M is R. M is R 보고 B동사라 그러고 애들은? 이다와? 있다.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 오케이, 너는 있다, you are. 네가 있다, you are. 너는 있니? Are you? Are you? 오케이, 세 가지 문장 종류 중에서 뭐? be 동사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있냐고 물어봐야 되니까 있냐, 있다 이렇게 하니까 be 동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문장 속에서.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부엌에 있어. I am in the kitchen. kitchen 어떻게 썼더라? K-I-T-C-H-E-N 그렇죠.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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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Where are you? Are you가 된 거죠, 엄마야? Where are you? 됐습니까? 너 어디 있어? Where are you? I'm in the kitchen. 오케이. 계속해서 Where are you? 그랬죠. Where are you? 그랬더니 I a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The bathroom만 하면 무엇이죠? 무엇? 무엇? 그 욕실. 이거 what이죠? What? 근데 in the bathroom 하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어요? 왜요? 그렇죠. 어디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이런 거 얘가 앞제비 씨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얘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해요. 됐습니까? 어디나 언제를 만듭니다. 다음.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만약에 그는 어디 있니였으면 Where is he? 눈치챘죠. Where is he? 됐습니까? 그 남자 어디 있어? Where is he? 그 여자 어디 있어? Where is she? 그거 어디 있어? Where is it? 그렇죠. 그것들 어디 있어?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있어? Where are they? 됐습니까? Okay. Where are you? Where is he? Where is it? Where are they? Okay.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당에 뭐라 갔지? 마당에 있대요.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해리 성취도 일단 단어에서 틀린 게 키트첸 하나 틀렸고요. 나머지 문장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옛날에 배웠던 거 조금 바꿨을 때도 비교적 잘 대답했어요. 됐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오늘 성취도는 95점 정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수고했습니다. 네.